옷도 높은 거 신고 올해는 장시간 맞아요. 걸으셔야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몸에 무리가 다른 부분에 가는 경우는 없나요? 저는 사실 제 키에 비해 발이 엄청 작은 걸로 유명해요. 제 키면 보통 250, 55가 평균 발 사이즈인데 제가 230, 35밖에 안 돼요. 나보다 작아. 아 진짜 발이 작아요. 와 발이 내 뼈 한 뼘. 진짜 작아. 작다. 작다. 진짜 작다. 어 제가 원래 이렇게 모델로 활동을 할 때 한 76까지 뻥을 쳤는데 사실 이제 4.5, 74.5. 4.5까지 저랑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래요. 네. 174.5. 그럼 같이 한 번만 서봐주면 안 돼요?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아니요, 아니요. 네. 선배님 더 큰데? 지금 제가 두피에 살이 쪄서 그런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죠. 키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발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발이 맞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저희 막 그렇죠. 촬영이나 쇼할 때 샘플 사이즈가 다 55, 60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아. 발에 힘을 엄청 주고 걷다 보니까 인대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저는 적응을 계속하고 산 거예요. 어머나. 그냥 길을 걷다가 차도 한 박판에서 넘어진 거예요. 인대가 두 군데가 뚝 끊어져가지고 그냥.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접질리는 거. 지금은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선생님이 묶어놓으셔가지고 너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러시를 하고 계신 건데. 아 근데 나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큰 신발을 신고 티가 안 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신발이 큰지 안 큰지 티가 안 나요. 아, 뭔지 알겠다. 야, 이거. 덜렁덜렁 하는데? 덜렁덜렁 하는데? 신발 너무 큰데? 260이에요, 이거는. 260? 심지어 굽도 높아요, 지금. 굽도 엄청 높아요. 뒤에가 엄청 남아. 뒤에가 이만큼 남는데요? 본인 사이즈가 230 정도인데 60을 신으면. 엄청, 엄청 많이 남는데? 벗겨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큰 신발을 신은지 모르실 거예요. 오케이. 라떼. 뭐야? 티 하나도 안 나. 나 지금 얼굴 다 보는데. 센스 보는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아, 너무 안정적이다. 저 신현지 맨발로 뛸 자신 있고요. 그리고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리얼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날 것. 날 것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저는 맨발로 불길을 달릴 수 있어요. 아 왜 그래. 라이벌이야 뭐야. 너무 빨리 갈수록 걸렸어.